내가 히아신스의 비밀을... 미쳤어요? 누구 맘대로 이걸... 절대 만지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말을 좀 들어봐, 이게... 내 말이 우스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대체 왜 이런 짓을 해요? 팀장님이 뭔데? 네가... 네가 신경 쓰이니까... 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위험할 때마다 찾으러 오고 구해주고 북극곰 사진에 새 액자까지 끼워주고 그래서 자꾸 기대고 신경 쓰이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팀장님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팀장님한테 빠진 것 같아서? 잠깐 흔들린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내 물건을 망가뜨린 거 용서할 정도는 아니에요. 넌 겁쟁이야.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화분만 껴안고. 그게 팀장님이랑 무슨 상관인데? 어른인 척하더니 애는 애네. 네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히아신스의 비밀은. 그 얘기 그만해요!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서 나가요. 장소가 뭐가 중요해? 여기도 좋기만 하네. 그래도 우리 만난 지 1년 된 기념으로 소원 비는 건데 정상은 돼줘야지. 눈 감아봐. 여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말해봐. 너가 나한테 바라는 소원. 네 소원부터 얘기해. 내 소원은 60초 후에 꼭 기억했습니다. 윤동아, 자꾸 장난칠래? 그러니까 너부터 얘기해봐. 윤동아, 꼭 훌륭한 의사가 돼서 내 심장 네가 고쳐줘. 영채야,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될 때까지 내 옆에 있어줘. 그게 내 소원이야. 손 줘봐.
이쁘다. 1주년 선물이야. 그리고 이건 내 거. 약속했다. 나중에 한국 오면 꼭 와봐. 여기 진짜 좋아. 경치도 끝내주고. 여기다! 어? 봉아 씨! 어? 은채 씨가 영채 동생이라고요? 언니 남자친구는 의대 다닌다고 했는데. 다녔었죠. 지금은 휴학했어요. 와. 그럼 팔찌는? 어? 이걸 왜 은채 씨가? 이걸 끼고 있으면 언니랑 같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정영채. 정은채. 동생은 미국에 있다고 했는데 왜 전혀 눈치를 못 챘을까. 저 이거 타면 돼요? 네, 회사에서 봐요. 네. 나 어떡해. 잘 가. 고마워. 어색하게 나는 끝 인사. 알아. 헤어지고 돌아서던 날 머뭇거린 날 알아챌까봐. 팀장님 나처럼 울까봐. 미안해 내가 이런 나라서. 이것밖에 난 되는 나. 만약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언급하면 해고. 넘어지면 해고. 나도 혹시나 내 마음 같을까. 가르치지 않는 고백 내 귓가에 만 들리게. 널 사랑한다 말을 할 거야. 이것밖에 난 할 수 없잖아. 그 오랜 시간 우리가 그리던 꿈들이 이젠 아무것도 아닌 듯이 모두 잊고 살기에 나는 아직 너를 기다리잖아. 소중한 물건을 함부로 망가뜨려서 미안.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 나 고마워.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할 깜짝이야 진짜. 아니 너 왜 그러고 있어? 뭔 일 있어? 누님은? 갔어. 어디로? 아직 공사 안 끝났잖아. 몰라. 내가 나가라고 했어. 뭐야 무슨 일인데? 히아신스를 잘랐어. 그게 뭐? 영채가 준 히아신스를 마음대로 잘랐다고. 이게 나한테 어떤 건지 몰라서 그래? 알아. 내가 누님한테 얘기했어. 너랑 영채 얘기 듣더니 눈물을 글썽이더라. 야 용수철, 아, 왜 쓸데없는 말을 해? 너야말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너가 그런다고 죽은 영채가 살아 돌아오냐? 고작 화분 하나 때문에 너 걱정해준 사람을 내쫓아? 한심하다 한심해. 아, 어머 동아 씨. 아, 안녕하세요. 혼자 왔어요? 지현은요? 아, 네 혼자 왔어요. 형님 어묵 먹고 싶어서. 잘 왔어요. 여기 앉아요. 아유 동아 씨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뭐 줄까요? 탕? 꼬치? 꼬치요. 그리고 사케도 한 잔 주세요. 별일이네. 동아 씨가 혼자 와서 술을 다 마시고. 민구 씨, 여기 사케랑 꼬치요. 오케이. 자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미안해. 아, 내가 어디만 순치를 닮았어? 그 못생긴 애랑. 아니 그 사슴 같은 눈이 닮았다고. 아, 기분나빠. 아! 멋있지? 우리 수현 씨잖아? 아. 아 멋있다. 며칠 묵으실 건가요? 일주일이요. 자기야, 나 저기 화장실 얼른 갔다 올게. 응, 빨리 갔다. 고등학교 동창회를 간다더니 동창회를 단 둘이 아니? 이 여자가 지금 자기 동창이야? 너도 남고 나왔니? 야, 조용히 안 해? 여기가 어디로 큰 소리야? 아니. 겨우 지금 이 늙은 여자 때문에 지금 나한테 지금 배신 때린 거야? 어? 아니 봐봐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인상도 더럽고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 어? 못 참겠다 나은 걸. 아 지금 저기. 아이 자기야 흥분하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 아니 무슨? 니들 언제부터 만났니? 어? 자기야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내가 조금 아는 여자야. 어머. 내 카드로 돌려받게 해서 신용불량자 만들어놓고 뭐 조금 하는 여자? 그래. 니네 둘이 지금 짜고 내 돈 뜯어낸 거지? 그치? 저기요. 니네 오늘 질렸어, 어? 야, 뭐야? 거기 경찰서죠? 야, 뭐 하는 거야? 가만있어. 지금 여기 사기꾼 남녀 둘이서요? 제 돈을, 제 재산을 지금 다 뜯어가고 있어. 예? 거지가 됐어요, 정말. 어서 오세요, 네. 아니 어디 가세요? 어딜 튈라고? 네? 네? 경찰서요? 지연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완전까지 들리네. 동아 씨 큰일 났어요. 지연이가 경찰서에 붙잡혀갔대요. 아 어떡해. 왜? 야 이름 박나래요. 이름이 아깝네. 이 여자가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이봐 내가 정말 앉아요. 얼마나 맞았길래 이렇게 부었어? 얼마 전에 보톡스 맞은 거예요.
가지가지 한다 진짜. 지연아! 지연아! 나래야! 지연아! 어머 지연아! 어 경찰아! 니들이냐? 우리 지연이 괴롭힌 게? 야 시사하게 2대 3대 1로 야 네 몸에서 하나만 내보내. 어머 3대 내 몸에 뭘 꺼내? 나 저는 하나예요. 언니 원 하나. 어머 세상에 언니 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머 야 네가 중앙여고 상선 쓰레빠 쌍싸다기 백날의 이름을 못 들은 모양인데. 금홍여고에 나르는 핑크 돼지라고 하십니까? 그게 저예요. 날라볼까요? 엄청 날려봐요. 당신은 빠르세요. 핑크 돼지 아니라 붉은 돼지. 핑크 돼지 빡! 붉은 돼지는 제육볶음이고요. 어머 세상에 얼마나 날려봤네. 빠져있어. 니키야 에이씨 이게 뭐야? 나 유치장 갔다 온 거 아니거든요? 지연 씨가 아니고 우리 나래 씨가 드세요. 아, 민구 씨. 아깐 잠시 울컥해서. 삼선 쓰레빠 쌍싸다이가. 다 옛날 일인데. 두 사람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연 씨는 짐 싸서 호텔 가고 동아 씨는 혼자 와서 술 먹고. 사랑 싸움 했구나? 그래서 넌 가출하고 동아 씨는 속상해서 혼자 술 마시러. 아 멋대로 넘겨지지 말라니까. 무서워. 아니 왜 우리 나래 씨한테 소리를 질러요? 나래 누님이 먼저 넘겨 짚으셨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내 말이 맞네. 주연이 편 드는 것 좀 봐요.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밤 공기가 좋다. 허리야. 팔도 아프고. 잠깐 앉아야겠다. 잠깐 앉아봐요. 얼른. 그러지 말고 내 체면 좀 살려줘요. 무슨 체면? 남자 체면이요. 소리치고 나가라고 한 건 난데 팀장님이 그런 쪽지 써놓고 가면 내가 뭐가 돼요? 언제 나가라면서? 미안해요. 그 얘기는 하는 게 아닌데. 아니야, 네 말이 맞아. 이유야 어찌됐든 내가 잘나버려서 미안해. 너한테 소중한 거였잖아. 여자친구가 준 거였다면서. 오늘이 그 친구 기일이에요. 알아, 들었어. 근데 난 어제까지도 몰랐어요. 오늘이 영채 기일인 거. 사실은 팀장님이 아니라 나한테 화가 난 거예요. 3년밖에 안 됐는데 나 참 못됐죠. 자책하지 마. 매일 화분에 물을 주고 꽃이 피길 기다리면서 넌 하루도 빠짐없이 여자친구를 기억했잖아. 꽃은 피지도 않았는데요, 뭐. 필 거야. 히아신스는 원래 있던 꽃대를 잘라줘야 새 꽃이 핀대.
됐다. 이제 정답을 찾았어. 네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야? 그래, 바보야. 우둔한 인간들아, 어째서 과거를 못 잊는 거냐. 죽은 꽃을 곁에 두고 과거를 자르지 못하니 미래로 나갈 수가 없구나. 책에서 본 거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네가 아니라 나야. 이제 정답을 알았으니까 곳곳이 피겠네. 아,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내 얼굴 기억 안 나요? 나 여기 트러블메이커 반지연 기자 엄마라고. 저번에도 반지연 기자 친구라고 해서 그냥 올려보냈다가 저 잘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내려오라고 하세요. 아니, 그렇게 순순히 내려올 기집애 같으면 내가 이 짓을 왜 해? 어쨌든 여긴 절대 음식물 반입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폭탄이 아니라고. 무슨 일입니까? 이 중후한 목소리 누구지? 대표님,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아니, 이분께서 트러블메이커에 자꾸 이걸 들고 올라가겠다고 하셔가지고. 죽인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 예, 제가 반지연 기자 엄마인데요. 네?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트러블메이커 대표 권현섭입니다. 아, 대표님, 안 그래도 우리 지연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좋으신 분이라고. 호탕하기까지? 반 기자야말로 저희 회사의 보배죠, 보배. 근데 여기 어쩐 일로? 아, 네, 다들 고생하시는데 제가 조그마한 성의로 음식 몇 가지 만들어 왔어요. 어휴, 이 무거운 걸. 아, 오늘 무슨 좋은 날입니까? 예, 우리 지연이 씨 보내려고 5년 동안 모은 적금 탄 날이에요. 반팀장이야말로 1등 신부감이죠. 예, 따라오세요. 지연이 기집애, 이렇게 완벽한 남자를 두고 돈만 밝히는 돌싱 꼰대라고?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람 괜찮아요. 놀라지 마세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괜찮으세요? 잠깐 정전이 돼서. 나야 괜찮지만 여기 승려분께서 놀라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좀 진정되셨어요? 아, 예, 제가 겁이 많아서요. 눈이 크고 맑은 분이 마음이 여리죠. 이 남자 탐난다. 아, 대표님, 아, 나오셨습니까? 어, 팀장님. 아, 이거 예, 반팀장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 오신 건데. 맛있어. 우리 같이 먹읍시다. 자, 회의실로 갑시다. 이거 진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여기로 웬일로? 지연 선배 어머니 뵌 적 있어? 어 그래. 그때 자료 가지러 왔다가 잠깐 인사드렸지. 그... 애인 좋아하네. 너 또 애미 속인 거지? 여긴 회사야. 그런 얘기 나중에 하기로 해. 차린 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긴. 다들 구경만 하지 마시고 어서 좀 드세요. 자 그래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어. 어머니 완전 빼고 반죽량은 어머니를 하나도 안 닮았나 봐. 진짜 맛있어. 작년 먹고서 빼는 밥을 홀라당 부어가지고 우리 쫄딱 굶겼잖아. 입에 있는 거나 씻고 말해요. 더럽게. 맛있다. 이것도 먹어요. 팀장님은 좋으시겠어요. 좋지. 좋아 죽겠네. 대박. 꿍꿍이가 뭐야? 꿍꿍이라니? 내가 회사에 찾아오지 말랬잖아. 오늘 맞선 보러 가는 날인 거 알지? 알았어. 엄마 내일도 도시락 싸서 회사로 출근할 테니까. 알았어. 간다고. 이거 제가 직접 기른 거예요. 오늘 아침에 딴 걸 아주 프레쉬 할 거예요. 아유, 이렇게 귀한 걸 저한테. 정말 맛있어요. 아유, 어머님 좀 드세요. 그럼 많이 좀 먹고. 대기업 과장이래. 집안도 좋고 머리숱도 많다더라. 남자는 머리숱이랑 목소리인 거 알지? 저기요. 네, 손님. 제가 미디움 시켰잖아요. 이건 웰던이에요. 바꿔주세요. 아, 그리고 이 물잔. 지문이 수도 없이 찍혔어요. 바꿔주세요.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아우, 시끄러. 아, 그 고등학교 나오셨구나. 공부 잘하셨나 봐요. 예, 뭐. 앞으로 그 학교 나온 거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예? 아, 왜? 공교육의 상업화, 교육 철학의 전근대성, 계급 사회의 모순, 빈부격차, 빚돈 입학, 입학 성적 조작, 재벌의 후한 무치까지.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가지고 있는 온갖 모순을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그쪽 모교예요. 아, 그때 생각이 아주 새록새록 나네요. 굉장했죠? 이게 말이 돼? 아니, 내가 몸매 되지? 경제력 빵빵하지? 얼굴도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애프터 신청을 안 해?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가? 지금 이거 다들 이해 안 되지? 그래도 30분 만에 헤어진 건 좀 심했다. 이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그걸로는 부족하지. 왜요? 전 나래 씨한테 반하는데 30초밖에 안 걸렸는데. 어, 우리는 운명이잖아요. 운명 좋아하네. 난 두 사람 안 어울리는 거 3분 만에 눈치챘거든. 앞으로 30년이 걸려도 우린 친해지기 힘들겠네요. 근데 무슨 선을 그렇게 자주 봐요? 우리 엄마 때문이지 뭐. 그러지 말고 기왕 하는 거 잘해서 이번 주말에 같이 와. 주말? 주말에 뭐 있어? 너 이메일 못 받았어? 윤미가 보냈잖아. 아우, 난 윤미 그게 집에 스팸 처리해놔서 모르지. 무슨 메일? 아, 나 참. 이번 주말에 우리 동아리 모임이잖아. 초대장 보냈는데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야! 야! 너 눈 내려 깔어. 이게 어따 대고 눈을 치켜뜨고 이래. 야! 너 눈 내려 깔아!
뭐야 이 새끼야. 누나 지연아 저거 사람 아니야. 동상이야 동상. 이씨 나이도 어린 동상놈이 누나를 내려다봐? 야 너 오늘 뒤졌어. 눈 까르라고 이 자식아. 지연아 오늘 내가 가만히 있을 거야. 나봐. 이렇게 빠졌어. 누가 때렸다고? 떨어지야? 어떻게? 아 어떻게? 아 어떻게? 너는 똑같아.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두고 봐. 내가 다음 모임에. 노시은보다 훨씬 더 멋있는 남자 데리고 올 거야. 지연아 진짜 왜 이래. 진짜야. 내가 노시은보다 멋있는 남자 못 데리고 오면 너 너희들 모두 유학여행 보내준다. 너 정말이지? 나쁜 기집애들. 와 대박이다. 왜 뭐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뭘. 아 무슨 주사가 저렇게 공격적이야? 난 놀랍지도 않네요. 내가 나래 씨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취해서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아유. 아씨. 팀장님 앞으로 술 끊어요. 어머 멋지다. 남자는 역시 박력이야. 이런 거? 어머 민구 씨. 놀고들 있네. 근데 같이 갈 남자는 있어요? 아직 선 한 번 남았어. 성공해서 그 남자 데려갈 거야. 그러지 말고 동아 씨랑 같이 와라. 응? 망신당할 일 있니? 애들이 잘 두섭겠다. 14살 어린 윤동아 데려갔다가 나이 뽀록 나면 개망신이지. 안 돼.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사랑엔 국경도 없다는데. 안 그래요, 동아 씨? 저기 내가 같이 가줄까요? 아,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어머님 앞에서도 애인인 척 했었고. 들켰잖아. 갑자기 사무실로 오실 줄 몰랐죠. 그리고 대학 동기들은 자주 안 만나잖아요. 그 여우들은 절대 안 속을 거야. 나 연기 잘하는데. 그리고 너 말대로 한두 번도 아니고 언제까지 애인 대행 할 건데? 혹시 내가 너무 어려서 그래요? 그런 거 아니야. 너 그동안 나한테 충분히 했어. 너가 자꾸 도와주면 내가 의지하게 되잖아. 네. 집에서 쫓아낼 때만 치고 이제 와서 누님 파트너로 하겠대. 아 누가 쫓아내.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진짜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안. 나 이제 곧 사장님 되거든? 행동 거지 좀 조심해줘. 역시 있는 집 자식은 다르구나. 알바의 달인 그만두자마자 이런 가게를 차리고. 그래봐야 다 아버지 돈이야. 근데 누님은 왜 너랑 가기 싫대? 너무 어리다니까.
걔 25이야. 35이 아니고. 그게 거절할 이유냐? 감사해야 될 이유지? 너나 감사해. 아줌마 부르다가 네일 케어해주는 이 친구한테. 고마워. 영혼 없이. 아 근데 너 요즘 동아 씨랑 썸 타는 거 아니었어? 야 나도 그게 궁금해. 그 성격에 맞선 성공하는 게 쉽겠냐고. 그렇지 불가능한 일이지. 파트너 못 데려가면 창피 당하고. 그렇지. 유럽 여행 독박 쓰고. 어. 진짜 내가 어려서 그런가? 이거 진짜 안 달랐네. 야, 너 누님이 그렇게 좋냐? 어?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뭐? 에이 됐다 됐어. 씨, 이거나 좀 봐줘. 개업 선물 정해야 되는데 종류가 뭐 이렇게 많냐? 아 보기만 해도 골치 아파. 씨. 야, 그러게 사장은 아무나 하냐? 에이씨. 근데 내가 진짜 어려서 그런가? 집중해. 엊그제가 여자친구 기일이었어. 세상에. 동아 씨도 참 안 됐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고. 넌 어떤데? 뭐가 어때? 동아 씨 남자로 어떻게 생각하냐고. 기집애.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확실하네. 뭐가 확실해? 너 동아 씨 남자로 생각하잖아. 얼굴에 딱 써있어. 동아 씨는 내 남자, 동아 씨는 상남자, 동아 씨는 나쁜 남자, 동아 씨는 맛있는 남자. 아, 그만해. 야, 손톱 망가졌잖아. 결혼하고 처음 관리받는 건데. 여기요, 손톱이 망가졌어요. 왔어? 밥은? 별 생각 없어요. 그래? 나 배고파서 치맥 시켰는데. 생맥 2000. 그걸 혼자 다 먹게요? 너 생각 없다며. 참. 안 시켰으면 어처구였어? 맞선 준비는 잘 돼가요? 준비하고 말 게 뭐 있어. 또 30분 만에 나오게 생겼네. 상대방 단점만 지적하고.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만나서 가식 떨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낫지. 에휴, 어떨지 안 봐도 뻔하네. 실패하게 생겼네. 아주 악담을 해라.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든 성공을 해서 그 기집 애들 본때를 보여줄 거야. 이러니 내가 모른 척 할 수가 있나? 좋아요. 이번 맞선 성공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요. 네가 무슨 수로? 이 남자 마음은 원래 남자가 가장 잘하는 법이에요. 나 데이트 코칭 알바도 했어요. 아니 뭘 맨날 다 해봤대? 도대체 안 해본 게 뭐야? 아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요. 대신 이번 맞선 성공하면 포상휴가 3일. 실패하면? 알바의 달인 3일 자유용권?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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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콜. 지금 팀장님한테 필요한 건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에이 이런 님이 누가 사진을 이따구로 찍으래. 포커스 하나도 안 맞았잖아. 화이트도 안 맞고. 에이씨 젠장. 죽을래. 첫 번째, 따뜻한 말 한마디. 팀장님처럼 매사에 정확하고 차가운 여자한테는 경계심을 느껴요. 상대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보세요. 우리 영식이 이 넥타이랑 와이셔츠가 아주 잘 어울리네. 덕분에 네 노안이 좀 커버된다. 나 어제 이거 입고 소개팅 나가서 차였는데 지은 선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왜? 팀장님한테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쉬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쉬운 여자? 네, 남자들이 다가가기 쉬운 여자예요. 팀장님은 지금 빈틈이 없잖아요. 이 무채색 정장을 보면 연애의 상대가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가 떠오르거든요. 가방 좀 보세요. 이
이건 1. 이것도 1. 이것 또한 1. 가방을 보면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팀장님이 지금 일에 얼마나 미쳐 사는지 알겠죠. 그게 뭐가 나쁜데? 모임에 함께 갈 사람이 없는 거? 난 이거. 뭐야? 레슨비요. 아, 진짜. 이것까지. 좋아. 계산 주세요. 스트로베리 주스. 팀장님, thank you very much. 효과 없으면 갚아야 된다. 여자가 너무 빨리 걸으면 남자는 거리감 느껴요. 항상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데이트 성공 법칙 세 번째, 관능의 법칙. 이성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눈빛이에요. 상대방의 눈을 보면 진실한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아마 틀림없이 반할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다. 팀장님? 내일 잘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원래 한 번 배운 건 절대 안 잊어버리거든. 연습한 대로만 하면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아. 내일이 드디어 디데이인데 회견 하나 붙이고 자야겠다. 잘자, 알바윤. 그럼 내가 마음에 들어와 자꾸만 내 마음을 건드려 심장을 두드리고 내 가슴에 온기. 내일 맞선 실패하면 나랑 같이 가요. 그대 곁을 바라보라고 흔들리는 나의 가슴이 내게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어서오세요. 저 육봉수씨. 아, 이쪽. 이쪽입니다. 그때 그 식물학자님? 아니 여기를 어떻게? 아니 정말 재밌는 인연? 아저씨죠? 시작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참 동안이신 것 같아요.
처음 뵀을 때 3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그런 말 너무 많이 듣거든요. 아니 지현 씨도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는데요. 저보다 한 살이나 많으신데. 아, 저 식물학도 분야가 많죠? 식물 분류, 형태, 생리. 주로 어떤 분야?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편안한 여자 이미지. 저도 꽃 참 좋아해요. 지현 씨, 이거 아세요? 식물도 사람처럼 감정을 느낀다는 거. 키우는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더 좋은 향기를 내뿜고 주인의 관심으로 자란 꽃들은 더 진한 빛깔을 가지죠.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다음에 저희 화원에 한번 놀러 오시면 사랑으로 자란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직접 머리를 들게요. 정말 기대돼요. 이번 주말 뭐 하세요? 아, 저 대학 동아리. 대학 동아리 모임이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그래도 돼요? 좋아요, 같이 가요. 뭐가 저렇게 재밌는 거야? 하나도 재미없구만. 참아시아나? 우리 누구 거 맞나? 한번 볼까? 그럴까? 아, 좋아. 아, 뭐야? 누구 거만 없고 우리 원숭이처럼 쳐다보는 호모사피언스 천지인데. 정말? 아, 궁금해. 못 참겠다. 봐야겠다. 알래스카 가기 전에 여행 연습하자고 한 사람이 누구더라? 알래스카로 신혼여행 가자고 한 사람이 누구더라? 북극곰 보고 싶다면서. 누가 북극곰이 보고 싶대? 북극곰 보고 좋아하는 노시훈이 보고 싶댔지. 에이, 그게 그거지. 우리 청첩장 나왔다. 아, 진짜? 짠. 와. 이거 보니까 진짜 결혼하는 거 실감난다. 다음 주 동아리 모일 때 이거 가져가면 애들 진짜 깜짝 놀랄 거야.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연애만 10년째 하고 결혼 안 한다고 얼마나 말들 받았는데. 이거 봐봐. 누가 이렇게 이뻐? 누가 이렇게 이쁘나? 나. 제 몸매가 그대로야. 저 남자야? 지지배 하나도 안 늙었네. 안녕. 앉아 앉아. 고마워요. 오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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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 내 남친. 응. 안녕하세요. 부리부리는? 가게 보고 있지. 혼자? 아니, 알바의 달인이랑.
말씀 많이 들었어요. 식물학 강의 하신다고요? 네, 곧 교수 임용될 겁니다. 그럼 지금은 시간 강사예요? 아, 겸임 교수라고 하죠. 네 남편 세차장은 잘 되고 있어? 오토카 클리닝이라고 해줄래? 아, 자동세차기 들여놨구나. 잘했네. 저, 두 분 결혼은 언제쯤? 얘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곧 해야죠. 지연 씨를 위해서라도. 아, 지연 씨가 저보다 한 살이나 많잖아요. 게다가 전 얼굴도 동안이고. 지연 씨 나이에 어딜 가서 저 같은 연하의 예비 교수를 만나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강사 수입으로는 생활이 좀 힘들 텐데. 지연 씨가 있잖아요. 어머, 그럼 지연이 보고 먹여 살리라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전 지연 씨보다 한 살이나 어리고. 네. 곧 교수가 될 사람이고. 그렇죠. 집에서는 막내고 얼굴도 동안인데. 그렇죠. 그 정도는 해줘야죠. 맞아. 지금 뭐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어차피 지연 씨는 유산 나눌 형제가 없으니까. 지연아 참아, 오늘은 절대 안 돼. 또 사고 치면 이번엔 끝이야. 에, 나래 씨. 네? 저, 동아 씨. 네? 이거 좀 받아봐요. 저요? 네. 네, 여보세요? 동아 씨! 지연이가 맞선 본 남자를 때렸어요. 때려요? 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아니, 선볼 때는 호박씨 까더니 본색이 나왔다는 둥. 내가 네 뒷바라지를 하느니 그냥 깨값을 물겠다는 둥. 어, 지금 날, 어? 어, 지연이 이러다 진짜 끌려가겠어. 어, 아, 안 돼! 안 돼! 지연아! 여보세요? 반드시 고소할 거야. 아, 아니 맞은 것도 안 돼. 맞은 건 저 봤잖아요. 제가 맞았잖아요. 내가 너 너무너무 아깝거든. 내가 반드시 고소할 거야. 야 맞죠? 네 했어요. 아까 그 여자 전설의 진상 고객 맞죠? 어, 또 사고 치기 전에 빨리 가자. 반지연이 어쩌다 이렇게 됐니? 대학 땐 그렇게 잘 나가더니. 야! 니들 그만 좀 해! 왜 이렇게 심보가 못 됐냐? 지연이한테 열등감도 그만 가져! 무슨 열등감? 지연이가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 맞아! 시훈 선배보다 멋진 남자 데려오겠다고 큰소리 친 건 지연이야, 우리가 아니고. 시훈 선배 만났을 땐 나이라도 어렸지. 저 성격에 무슨 남자가 있겠어? 그래! 나 남자 없어. 성격 더럽고 나이 많아서 나 좋다는 남자 없다. 서운하네. 난 남자도 아니에요. 동아 씨. 윤동아, 네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도 그대는 여전히 아름다워. 내 두 눈엔 그대가. 이번엔 또 뭐야? 가짜 남친? 아직은 남친 아니에요. 제대로 된 고백 아직 못했거든요. 윤동아, 전 아직 좋은 차도 없고 집도 없어요. 대학도 휴학했고 번듯한 직장도 없이 알바로 생활하고 있어요. 나이도 어리고 가진 것도 없어서 팀장님이 다른 남자랑 선보러 갈 때 싫다는 얘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팀장님, 저 팀장님이 좋아요.
14살 차이? 그게 뭐 어때서요? 팀장님이 좋아하는 변진섭 노래 저도 좋아해요. 팀장님도 걸그룹 노래 좋아하잖아요. 어리다고 나 밀쳐내지 마요. 팀장님이 아무리 그래도 나 이제 아무데도 안 가요. 지금은 내가 더 많이 좋아하지만 팀장님도 나 많이 좋아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받아 주실 거죠? 마음을 건드려 심장을 두드리고 내 가슴에 온기를 불어준 너 지금 내가 여기 있다고 내게 바라보고 멋있다. 보송보송한 남자가 좋아해지는 기분이 어떨까? 반지연, 저 부러운 지집애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적에 이게 맞아, 또 많아진 거네. 두 사람 어떻게 만났어요? 저희는 운명적으로 만났어요. 이건 꿈이다. 왜 안 먹어요? 어, 먹고 있어. 이거 좀 먹어봐요. 맛있어요. 사랑을 시작하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이렇게 설레다니. 아니 근데 우리 지연이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미소? 키스 해봤어요? 그건 저 혼자 기억할게요. 아까부터 아무것도 안 먹네. 자요. 어? 내가 아는 지연인 시나몬 파우더는 안 먹는데. 시훈 선배? 역시 이건 꿈이다. 시훈 선배! 오랜만이다, 지연아. 사인 아티스트 음악을 배우는데. 안녕하세요, 윤동아입니다. 그 사람이 남자친구야? 어려 보이던데. 그래 맞아,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야. 내 썸은 나 혼자 타는 것 같다. 왜? 누님이 너 싫대? 돈 없다고? 야 팀장님 그런 사람 아니야 임마. 이렇게 섹시한 선물은 처음. 이 남자 딸입니다. 지연이 남자친구라고 하더니 직장 동료. 사내 커플이죠. 배꼽이면 좀 뚱뚱하던가. 아니 무슨 남자가 눈웃음을 뭐라는 거야 윤동아. 내가 꿈꾸는 인생에는 늘 그 사람이 있었으니까. 난 절대로 팀장님 배신 안 해요. 누가 연기래요. 난 진심이었는데.